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6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회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선회, 회전할 때 그리고 진동,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완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차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럴 때 위아래로 꿀럭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차 안정성을 떨어뜨리죠. 무게중심 밑으로 딱 가라앉아 있어야 쫙 잘 돌 텐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 들어 올려질 때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진동각은 차의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차 중심이 높이 있으니까 진동각이 큰 거죠. 저중심으로 딱 낮게 안정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렇죠? 무거운 거 실었으면 중심이 쫙 가라앉으면서 안정성은 생기지만 제동거리가 또 길어지면서 선회 반경이 또 커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맞는 얘기고요. 진동각도가 승용차보다 작아서 추돌사고 유발하기 쉽다. 승용차보다 훨씬 큽니다. 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657번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뭘 준수해야 되는가? 운행을 마친 후에만 차량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해야 된다. 후에만, 만, 뭐뭐만 이러면 틀렸죠? 늘 일상점검 하는 겁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되죠? 이거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보면 화물자동차 운사업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운송사자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요금이 고가일 때만 양호하게 유지한다. 돈 많이 주면 차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그런 거 아니죠.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한다? 출발할 때 확인해야죠. 이미 다 와가지고 덮개 잘 덮였나 확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물건 다 바닥에 다 떨어졌을 텐데. 아니죠. 따라서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658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환차 주행차로 어디냐 했습니다. 도로 먼저 구분하죠. 편도 3차로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네요. 그러면 정황선 있고 이렇게 생긴 도로란 얘기죠. 여기서 군환차 어디로 갑니까?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왼쪽 차로 여기가 오른쪽 차로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군환차 어디로 가요? 왼쪽 차로는 여기 승용 승합차 가는 거고 오른쪽 차로가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가는 거죠. 네,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여기로 가고 승용 승합차가 요 왼쪽 차로로 가는 거죠. 따라서 특수자동차에 군환차가 해당을 하니까 군환차하고 견인차하고 그 외에 특수자동차 여기 세 가지가 특수자동차의 종류죠. 특수자동차에 군환차가 속합니다. 따라서 군환차는 3차로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됩니다. 3번 3차로 되겠습니다. 659번 다음 중 군환차로 상시 4륜구동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했습니다. 상시 4륜구동 자동차는 네 바퀴가 다 동시에 돌아가는 차죠. 어떻게 견인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뒷바퀴를 만약에 걸어 들었다. 그러면 앞바퀴가 이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구동하고 얘도 구동하죠. 그러면 바퀴가 다 있으면 만약에 난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 바퀴가 심각하게 손상이 오겠죠. 따라서 4륜구동 자동차는 바퀴가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통째로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들고 가야 돼요. 말 그대로. 뒤만 든다거나 앞만 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주차 브레이크 제동 상태로 해놓으면 타이어 질질질질 끌려가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상시 4륜 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하는 게 맞습니다. 구동 방식과 견인 방법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네. 뒤를 들어도 안 되고 주차 브레이크 풀어놔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은 상시 4륜 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을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660번 자동차 관리법상 군환형 특수자동차의 세부 기준은 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있다 했죠? 견인, 군환, 특수용도 세 가지 있는데 군환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요거예요. 군환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견인은 견인이고 군환 요 군환이 있어야 돼요. 군환 여기도 있는데 요건 특수고 요거는 견인이죠. 둘 다 군환이란 말이 있어서 군환 같은데 살펴보죠. 견인이나 군환을 할 수 있고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그냥 단순하게 견인 군환 할 수 있는 구조인 게 아니고 법상 구조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가장 긴 자동차의 길이 16.7m입니다. 기준은 13m인데요. 이 연결 자동차의 경우에는 16.7m까지 하고 있죠. 따라서 13도 없고 16.7만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662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환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했습니다. 군환차 운전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요? 그런 권한이 없죠. 이거는 경찰의 권한이죠. 또 도착 즉시 사고 차량을 견인해서 정비소로 이동시킨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교통사고 났으면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또 부상 있으면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하고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사고 차량 수리 비용 흥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부상 정도 확인을 해보고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조치 상태는 군환차 운전자는 사고 처리 행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허증 회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사고 현장 보존 뭐 건드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부상자 구호를 위해서 2차 사고 대비하는 조치 같은 거는 취할 수 있어요. 취해야 되고요. 그게 본인도 살고 거기 차량도 사는 방법이죠.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4번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3번 군환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했습니다. 고장 차량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무조건 견인한다? 아니죠. 동의 받은 다음에 견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향후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피견인 차량을 견인할 때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견인차의 이동거리별 요금이 고가일 때만 안전하게 운행한다. 만 뭐뭐 할 때만 이러면 거의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고 사고 차량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까지 신호는 무시하고 가도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는 얘기죠. 안 돼요 이것도.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2번 피견인 차량을 견인했을 때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되겠습니다. 664번 군환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차로로 진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을 소연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갓길에서 이제 분할을 딱 했어요.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나올 때 이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여기서 쌩 오는 이 차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볼까요? 고속도로 전방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주의한다. 앞에 이제 정속으로 가고 있는 이 차는 주의할 게 아니죠. 대상이 아니고 피견인 자동차 트렁크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주의한다. 2차 트렁크에 들어있는 화물이 관계가 있어요? 네, 물론 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거는 출발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차로로 진입할 때 얘기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고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 오는 차량에 주의한다. 여기 오는 차 주의하라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견인 자동차는 눈의 확대물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에요. 네, 아무리 소리 내고 반짝이 한다 해도 이 달려오는 차량 속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차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3번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오는 차량에 주의를 한다. 정답이 되겠네요. 665번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군환차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군환차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1번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 구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죠. 호흡 상태도 확인을 하고 출혈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바로 견인 준비를 해서 합의를 종용한다? 네. 합의 종용하면 안 됩니다. 네. 앞차랑 뒷차랑 부딪힌 거 둘이 합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666번 다음 중 군환차의 각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군환차 장비 장치요. 크레인 본체에 달려있는 크레인은 팔 부분을 후크라 한다. 후크가 아니고 붐이라고 하죠. 여기 크레인의 팔 부분 여기요. 붐이요. 붐. 구조물을 견인할 때 군환차와 연결하는 장치 뭡니까? 견인삼각대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놓고 있는 바닥에 놓는 안전삼각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견인할 때 군환차랑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니고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CG모드 할 때 딱 바닥에 팍 심는 거 이거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답이 3번이 맞는 거고요.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으며 갈고리 모양으로 와이어 로프에 달려서 중량물을 거는 장치를 붐이라 한다. 아니죠. 이걸 호크라고 해요. 호크.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고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와이어 로프에 달려서 중량물 거는 장치. 따라서 정답은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667번 군환차 운전자가 F방식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엔진이 앞에 있고 바퀴도 앞에 있는 운행 방식. 그거를 고장난 차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앞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굴러가는 바퀴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구동력 없이 대구대구 붙어만 있는 대구대구 굴러가기만 하는 그 바퀴를 바닥에 놓고 굴러가는 구동력을 가진 바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앞차 앞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맞고요. 이 뒷부분을 들어올려서 견인하는 건 뒷바퀴 굴림 방식이고 앞뒤 상관없다? 안 되죠. 반대 차 전체를 들어올린다? 이거는 자륜구동. 자륜구동 중에서도 이거 상시 자륜구동을 네, 들어올려서 견인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올려서 견인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668번 군안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민사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 종용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교통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했다. 동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 주간에는 잘 보임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견인 준비했다. 안 되죠. 주간에도 2차 사고 예방해야 됩니다.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이제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4번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